집주인들에게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죠. 기준금리가 1%까지 올라오면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 과도한 대출을 받았던 B2, 영끌족들은 큰 이자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이어진 대출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연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 신용대출금리는 5%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향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오르면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5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데다 신용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비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이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취약 차주 연체율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낮다고 무분별하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 중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금리 0.25 올라가면 나 돈 못 갚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금융감독원이 빨리 내놓아줘야 돼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와 금융시장 불균형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